과거의 경기 침체기나 이럴 때 보면 국내 총소득이 더 맞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GDI에 맞춰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작 이번 9월 26일인가요? 수정치 나왔을 때 GDP도 이전의 궤적보다 더 높아졌고 소득지표도 더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개인소득이 2분기에 3.5%나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번 개편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강하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기업의 성과라든지 개인들의 소득의 창출력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됐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소비가 또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장 분석, 경제 분석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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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제 얘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 BEA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표했던 국내 총생산 벤치마크 개정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는 좀 생소하게 그렇죠. 네, 느껴지는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경제 전반의 생산활동 이걸 좀 보는 지표라고 정도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총생산하면 1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총 생산물의 부가가치 이렇게 네.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산을 하면 이게 지출도 될 수 있고 소비도 제가 소득으로도 가죠. 생산을 한 만큼 누구한테는 소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생산한 만큼 또 그거는 또 지출 소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국민 계정에서 내셔널 인컴에서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된 것은 그만큼 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다 분배해서 갖고 또 생산된 것은 또 그만큼 다 소비가 돼서 이 세 가지 면이 다 똑같아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그 세 가지를 다 맞춰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GDP 생산 부분에 대해서 BA가 하지만은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할 그 국내 총소득 GDI 네. 이 부분 소득 부분은 좀 국세청이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자료들이 와가지고 약간의 그 데이터가 같지가 않아요. 괴리가 좀 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통계적 뭐 차이다, statistical discrepanc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괴리가 굉장히 벌어졌어요. 네. 그림에서 보시면 이 차트 1 보시면 이게 실질 GDP와 실질 국내 총소득, 국내 총생산과 총소득의 그 궤적인데요. 점선이 요번에 개정하기 전이었고 네. 실선이 요번에 개정했을 때입니다. 보면 좀 더 붙었네요. 많이 붙었죠. 네네. 괴리가 이제 많이 벌어졌다가 네. 많이 붙었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많은 경제에서 비관론자들이 네. 생산한 것만큼의 어떤 그 측정치와 분배돼서 나간 소득에 있어서의 그 측정치가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못 갖는다. 그리고 과거의 경기 침체기나 이럴 때 보면 국내 총소득이 더 맞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최근에 비관론자, 최근에 나온 어떤 보고서 보면 야데니가 쓴 보고서 보면 이게 비관론자들의 가장 큰 최근의 경기에 대한 그 비관론의 근거가 되고 GDI에 맞춰서 GDI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하향 조정될 거라고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네. 수정치가 나오기 전에. 그랬는데 정작 이번 9월 26일인가요? 수정치 나왔을 때 GDP도 이전의 궤적보다 더 높아졌고 이 벌어졌던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있었던 소득지표도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GDP는 약 한 1.3% 더 올라갔고요. 과거 대비. 그리고
GDI는 3.8%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괴리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개인 소득이 2분기에 3.5%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잘 포착했지 못했던 부분이 개인 소득 부분이었고 이것이 잘 반영이 되니까 국내 총 소득이 GDP에 따라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의 어떤 비관적인 어떤 전망이나 분석이 아니라 현재 미국 경제가 얼마나 강건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수정을 하면서 2022년과 2023년의 경제 전망 수정 경제 성장률이 다 상향 조정됐어요. 네. 그래서 1.9에서 2022년 같은 거 1.9에서 2.5로 그리고 2023년은 2.5에서 2.9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리고 3분기, 2분기 같은 올해 1분기도 1.4에서 1.6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 경제의 성장 궤도의 기울기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뿐만이 아니라 2018년부터 23년까지 이때도 경제 성장률의 어떤 상승폭이 0.3%포인트인가? 이 정도 더 높아졌어요. 굉장히 큰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상적인 뭐 성장의 어떤 궤적이라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개인 소득의 증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전 측정치보다 높았다는 점은 뭘 얘기를 하냐면 가계 소득이 늘었으니까 저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 약 한 3.3%로 추정했었는데 이게 5.2%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축률이 높으니까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 성장의 어떤 그 드라이버가 민간 소비라고 하는데 이게 왜 강건한지가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소득 중에서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득이 있거든요. 기업의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전분기 대비 약 한 1,300억 달러 이상 증가했는데 이거는 과거 추정치보다는 750억 달러인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소득이 더 늘어났고 그것이 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건하게 유지되는지 여기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개편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강하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기업의 성과라든지 개인들의 소득의 창출력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됐기 때문에 현재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소비가 또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국내 총 생산 벤치마크 개정 사실 좀 생소했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GDP, GDI 상향 조정 격차가 축소됐고 이건 사실 잠재 성장률이 미국이 생각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걸 시사한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소비도 그렇고 개인 소득도 그렇고 굉장히 견조하다.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까지도 지금 받쳐주고 있거든요.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소비 쪽으로 더 할 수 있는 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미국 경제는 좋을 것인지 현재 미국 경제는 어떤 것인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아틀랜타 연준에서 매 주마다 GDP 나오라고 그 측정을 하는데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5% 10월 1일 기준으로요. 근데 그 전주에는 3.1%였어요. 좀 많이 내려왔죠. 근데 변동성은 있는데 문제는 2.5%라는 숫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숫자고요. 더군다나 그 말씀드렸듯이 소비의 어떤 증가, 소비 성장률은 3%를 유지하고 있어요. 3%대를. 그래서 굉장히 강건한 소비가 아직까지 성장을 유지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비농업 부분에서의 25만 4천 개 일자리 수 증가 있잖아요. 네. 사실 연준이 이번에 빅컷 할 때,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고용 리스크가 이제 밸런스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리칼리브레이션. 경기를 연착륙보다도 현재 경제 확장세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거를 위해서 정책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재조정. 그렇죠. 재조정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제일 컸던 게 이제 고용의 어떤 둔화였어요. 근데 이게 다시 리바운드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장기 평균 몇 개월 동안의 평균을 보면 이게 25만 4천 개 늘었지만 약한 그 고용 일자리 수 증가의 추세는 약 19만 개 정도 되는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경기가 잘 돌아갈 때 15만 개에서 18만 개 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1분기와 2분기 동안에 미국 경제 성장 GDP가 생각보다 좀 높았던 부분, 그리고 3분기에도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과거 추세치보다 높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10월 달에 포커스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 보면 2.5%를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지난달에 경제 컨센서스 2.3%였어요. 그러니까 10월 달 들어와서 또 그러네요. 뭐라 그럴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판단으로서는 앞에서도 이제 논의가 됐었지만은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더 힘을 얻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노랜딩, 그렇죠. 현재 그냥 어떤 확장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으로선 약한 1.7% 컨센서스예요. 지금보다 낮죠. 올해보다 낮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그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느냐. 그런 일은 없는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연착륙 내지는 로랜딩 쪽으로 현재로서는 가고 있는 건데, 그래도 모르죠. 지금 중동에서의 네. 지정학적 리스크 있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 재개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의 어떤 스케줄을 딜레이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 금리가 유지가 되면, 그만큼 긴축적인 것이고 그것은 경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관찰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연준이 연속적으로 빅컷을 할 것이다, 50bp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이 연속 50bp 인하 기대랄까요? 예상은 거의 뭐 자취를 감췄어요. 예, 아침에 보니까는 요번에 그 금리 동결 확률이 약한15%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큰 그렇죠. 전망에도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9월 달에 고용 지표 이 자체는 진짜 파지티브 긍정적인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그리고 시티에서 분석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 의미는 그 의미는 네.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좋아지고 좋다.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변곡점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건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때문에 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후자 쪽에 더 그러니까 강건한 펀더멘탈의 베이스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25bp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것이다. 50bp가 아니라 25bp를 내려야 할것 같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왜 금리 내리냐. 근데 네. 지금 5%의 정책금리 수준은 여전히 현재 경제 펀더멘탈 이렇게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축적인 레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정책 금리가 좀더 내려와야지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연착륙이나 노랜딩 쪽으로 이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5bp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박사님, 그러면 연준이 단행을 했던 이제 금리 인하의 처음 시작을 빅컷으로 단행을 했는데, 이 빅컷에 대한 의미를 지금 시장에서는 좀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빅컷을 해놨기 때문에 향후에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룸이 생긴다, 여유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시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렇다면 25BP, 25BP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박사님께서는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5%에 대한 정책금리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중립금리라고 하는 수준, 아니면 연준이 뭐 장기금리로 생각하는 그 수준의 갭이 적어도 뭐 200BP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서의 플렉서빌리티는 같지만은 융통성은 같지만은 좀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려야지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5% 경제 성장률, 내년에 1.7% 성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1.7%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적어도 지금보다 150BP 낮은 정책금리를 생각한 그런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의 50BP 인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통화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이나 9개월 이후부터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완화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유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최근에 있었던 중고차 가격에 대한 도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런 쪽,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논의를 앞에서 왜 우리가 GDI와 GDP를 받느냐. 보면, 이게 전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잠재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수요 상태에서 공급 능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과 공급의 그 사이즈가 이게 뭐 마이너스다가 줄어드는 걸 수도 있고 플러스가 커질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초과 공급의 여유가 생각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CPI 인플레이션이 높을 땐 9.1%였잖아요. 2022년 중반에 이게 2.5%까지 그냥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떤 성장의 능력이 생각보다 좀 크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흡수시켜 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간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4%라는 게 시장을 상당히 좀 그렇죠. 중요하게 보는 기준인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박사님? 이게 보니까를 첫 번째는 우리가 장기금리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우리가 보통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 성장률이 좀 좋아질 거다. 그러면 채권이 자금 수요가 더 많으니까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 올라가는 거고. 성장이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합이 장기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적용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는 고용이 좋았는데 시장이 잘 반응을 했다. 이 얘기는 올랐다. 그렇죠. 그때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성장에 대한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를 봤었는데 주말 지나고 주말 사이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건 생각했던 어떤 성장보다도 공급 측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올라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래서 금리가 4%를 치니까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런 데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쪽에 이제 긍정적인 면, 지표가 잘 나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극되는 부정적인 면을 그렇죠. 반영한 뭐 이런 월요일에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우리나라 얘기를 좀 넘어와 보면 11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통위가 또 열리는데요. 여러 가지
물가가 사실 한국은행의 제1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가 측면에서는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한 걸로 지난 지표 결과가 그렇죠. 예.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 연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명하게 듀얼 맨데이트에서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하지만 뭐 우리는 금융 안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금융 불안 요인, 가계 부채, 집값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제를 볼때 이제 매크로 정책, 거시 안정 정책 이제 매크로 폴리시는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그렇지만 경기 사이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양을 시켜야 되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좀 숨을 죽여야 되고 거기에 가장 좋은 수단 변수가 금리잖아요. 안 좋을 땐 금리 내려서 좀 부양시키고 너무 좋으면 금리 올려가지고 좀 죽이고 그 역할이 되게 미진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기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척도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통계청에서 매달 초에 발표하는 거 있어요. 그게 지금 3월달부터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장기 추세 밑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끌어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못 썼죠. 근데 한국은행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익스큐즈 변명으로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면은 이게 좀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금리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더 활성화시켜서 소득을 늘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1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늦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BP 이번에는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내수가 지금 굉장히 문제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출 지표 보면 괜찮거든요. 이게 내수로까지 온기가 또안 이어지는 거. 수출 그 내부 항목에서도 굉장히 좀 편차가 있다라는 평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인 그 산업이고, 그럼 그 반도체 수출 잘 돼도 고용 창출력이 제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출의 따뜻한 그 기운이 내수 쪽으로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수출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수출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큰 부분이 자본 집약적이고 굉장히 큰 중공업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수출이 잘 돼도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우리가 좀볼 때는 이 수출도 보지만 소비를 봐야 되거든요. 소비가 우리 GDP에서 뭐 거의 50%를 차지하니까 소비를 봐야 되고. 근데 수출이 지금 잘 된다고 하더라도 9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7%, 7.5%인가 그래요. 전년 동월 대비. 근데 8월 달은 1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잘 돼서 경제 성장에 좋을 거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현재의 어떤 수출 트렌드를 그냥 유지한다 그러면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수출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해외에서의 나타나는 수요를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매 판매도 지금 3월부터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예요.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설비 투자도 곧 둔화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팔는 게좀 줄고 수출도 안 되니까 설비 투자 유인이 줄겠죠. 수요가.
건설 경기도 나쁘고. 네. 그러니까 내수도 지금 다 슬로우다운하고 수출도 슬로우다운. 그래서 지금 놔두면 경제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2.4%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방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번 주 금통위가 혹시 또 이날을 시작하게 된다면 약간은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 네.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네. 시그널을 보내줄 수가 네. 있고요. 25BP 내리면 사실 이게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죠. 근데 이제 어떤 센티멘트나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의 기조가 이제부터는 완화 사이클로 간다. 네. 그런 그 시그널을 주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